그래서 마스크를 언제 벗나요? 언제 벗나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백신이 지금 뭐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한다 만다 말이 많잖아요. 마스크는 뭐 앞으로 생활 필수품이 될 거예요. 다들 조심하셔가지고 올해 한 해도 좀 무탈하고 건강할 수 있는 이제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지난 영상에서 네.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코로나가 조금 한 번 더 변형이 돼서 가을에 한 번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그렇게 조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작년 여름 아닌가요? 네. 근데 실제로 영국에서 네.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네. 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그래요. 일단은 뭐 작년 그게 제가 8월 중순 무렵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지금 영국에서 거의 지금 국가적인 셧다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이렇게 지금 혼돈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한번 공수를 받아볼게요. 이거 좀 심각해지겠는데요, 앞으로. 자, 일단 해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백신이 지금 뭐 다음 달부터 접종을 한다 만다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가 자체가 계속 변이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1차 백신이라고 뭐 명칭을 해야겠죠? 지금 시기에 1차적으로 전 세계 백신이 돈다 하더라도 이거의 항체를 갖고 코로나가 또 변이가 돼가지고 기존의 백신을 무용지물 시켜가지고 또 그 사이 2차 백신이 나와야 되고 2차를 맞고 나면 또 3차 변이를 하게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변이를 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백신을 좀 접종하고 할 때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지금 이제 외국 언론에서 이제 뉴스 같은 걸 한번 접하다 보면은 뭐 백신에 맞았는데도 뭐 14일이 뭐 사망을 했다. 뭐 안 좋은 좀 부작용이 있다. 뭐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 백신이 이제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원래 백신은 한 뭐 몇 년 단위로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6개월 만에 이렇게 나온 백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임상적인 과정이나 좀 이게 연구 과정 자체가 확실히 뭐 시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만든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작용이나 좀 아니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그 사람들마다 좀 그런 효력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논란이 되고 이슈가 많이 될 거라 이제 사료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는 하겠지만 항상 제가 코로나 이슈를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뭔가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언제 벗나요? 언제 벗나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스크는 뭐 앞으로 생활 필수품이 될 거예요. 저희가 아마 노년이 될 때까지도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뭔가 감기 때때마다 독감이 오듯이 계속 이렇게 유행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냥 유행을 일으키고 한참 지나면 또 백신 맞고 조금 잠잠해지면 또 마스크 좀 벗을만 하면은 또 유행이 돌아가지고 백신 나오기 전까지 마스크 쓰고 뭐 이런 형국이 아닐까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항상 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항상 좀 예의를 주시를 해야 된다. 백신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하늘도령은 좀 공부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조심하셔가지고 올해 한 해도 좀 무탈하고 건강할 수 있는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